온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고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와 싸우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을 빚어 만드신 후 황무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각종 곡식과 채소를 있게 하시니 영원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알곡 신자들을 추수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세상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다가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들이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무덥기만 하였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신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명절에 맞이하는 주일에 헤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전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한없는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에 편승하여
사는 연약한 믿음과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용기와 새로운 미래의 도전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나면서도 귀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초된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이 수없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남으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온 나라에 편만하여 영육간의 풍요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풍성한 질과 양적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큰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옵시며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제단을 찾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고난받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찾아 나와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님의 큰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이 있는 기관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장차 주님의 나라 건설에 큰 제목들로 양육되어질 유초등부와 청년부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시어 부흥케 하시고 온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큰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의 신앙 따라 그 크기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성읍을 이루시기 위하여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과 대학 진학을 위하여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시어 주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기관장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수많은 결실과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들판이나 산이나 오곡백화가 가득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추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이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 귀소 본능을 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이 저희들의 고향이며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이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함을 받는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자리를 같이 할 때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과는 주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어려운 자리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임을 밝혀 드러나게 하옵고 주님의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넓은 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몸 대신 교회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을 들녘에 오곡 백과가 알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재하시는 가을 창공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거울에 저희의 행실을 조명하며 회개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가족과 친족들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 간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며 돌봄을 강화하도록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추석 주일에 고향을 찾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역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동일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받는 추석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9월 넷째 주간에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의 산들바람과 황금 물결이 넘실넘실 춤추는 풍요의 시기에
추석 명절 연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둥실 떠오를 추석 대보름달에 엄청난 좋은 기운을 받아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친지들의 왕래와 상면이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일가 친척들이 상면을 위해 서로 오고 가는 수많은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으니 여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 만남을 이루거나 서로 소식을 전하며 소통하는 손길들의 풍성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덕담을 나누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이 우애를 더욱 다지며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날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며 조상들의 언덕을 기리게 하옵소서. 땅의 풍성한 소산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영혼의 소원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개무량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안간힘을 다하며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상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기쁨과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이 만수무강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노년과 장년과 청년들이 세대의 벽을 뛰어넘어 섬김과 배려와 격려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추석 명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통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린 영혼이 살찌고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으며 환우들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풍성히 체험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행군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권원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장래의 소망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예배당 예배와 모임들을 떠나 어디에서나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학교에 맡겨버렸던 자녀들과의 소중한 가정 예배와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신 그리고 다시 세우길 원하신 다윗의 장막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앙 중에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며 주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진리와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추석 명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올 추석은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의 손길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우리 주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기대하며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신 말씀과 같이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물질을 탐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취득한 물질과 내게 속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혜와 지식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탐욕과 탐심과 쾌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추석 대목도 상관없이 가게를 내놓거나 폐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들 마음이 상당히 외로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들도 고되고 힘든 업무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들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과 갈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고개 숙여 예배하오니 받아 열납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신뢰해야 하지만 늘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아름답고 귀한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가정이 주님 복이 있다고 하셨사옵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머니와 딸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만드시고 복주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불화가 없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서로가 헌신하며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용납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과 계획, 의지와 행동이 모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정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이 되시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으며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결실로 풍성한 복을 받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다가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과 홍수와 태풍의 재해로 말미암아 유난히도 심각하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생명은 전염의 위험에 처해 있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고 저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어려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상면을 하고 의논하며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시책의 명분에 사로잡혀 고향 찾기도 여의치 않은 현실에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향을 찾거나 일가 친척들을 상면하기 위하여 이동하시는 분들의 가시고 오시는 길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임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 조상의 언덕을 기리며 경로 효친을 일깨우고 메마른 우리 영혼의 소원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멘. 중추절에 주시는 복락으로 저희가 행복의 산성에 오르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군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의 군병들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황금기를 국방의 임무 수행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가상함을 높이 기리며 저희가 늘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주어진 환경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병영 생활을 준수하여 황제 복무로 인한 불공정이 사라져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병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으니 병사들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 주시고 마음의 치료자가 되어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날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이 나라와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오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셔서 화평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가족, 멀리 나가 있는 가족,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어 새 힘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오늘 이 시간 혈육들이 기쁨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처럼 기쁜 날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불신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부부, 형제, 자매와 혈육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